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S 총선 특집입니다.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면서 본투표의 투표율도 아주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15일 오전 8시 30분 기준 전국 투표율이 7.4%로 집계되고 있고요. 특히 의정부시 의지역구 제5투표에서는 투표하는 유권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소식 최민아 기자입니다. 15일 오전 8시 30분 현재 전국 투표율이 7.4%로 집계된 가운데 의정부시 을지역구 제5투표소에는 투표를 하려는 유권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5투표소 또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현장에는 손소독제와 비닐장갑, 거리 두기를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네, KBC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른 아침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조금 전 의정부 을지역 제4투표소를 지나서 의정부 면허시험장에 설치된 제5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8시가 조금 넘은 시간인데요. 이것도 이른 아침부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긴 줄이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0일과 11일에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사전투표가 역대 가장 높은 투표율인 26.7%를 기록하며 당일 본 투표율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투표를 마친 의정부 금호동 주민 이모 씨는 이번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참 중요한 선거입니다. 우리 민족의 대단원의 생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 우리 국민은 모두가 일치 단결하여 과거의 선조들이 자랑하던 모든 자유민주주의의 틀을 잊지 말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지금까지 의정부 을지역구 제5투표소 현장에서 KBCS 최민아였습니다.